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200만원대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는 100만원대 베이스를 소개를 했었습니다. 뭐 100만원대 베이스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딘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, 오늘은 200만원, 200만원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대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신품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. 이 베이스 일단 외관은 굉장히 검정 컬러랑 블랙 무광 피니쉬가 되게 이쁘게 올라가 있고요. 이게 애쉬 바디인데, 이 피니쉬를 보면은 애쉬 그 나뭇결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3피스 넥을 가지고 있고요. 하이엔드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넥 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액티브 서킷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고요. 바디랑 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뭐, 여기 이제 로고가 있는데, 휴먼이라는 베이스입니다. 휴먼 베이스를 한국에 수입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, 저희 덕베이스에는 작년부터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. 왜 이 악기를 덕베이스에 입고를 하게 됐냐면, 24플랫 하이브리드 악기 중에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, 뭐, 포데라나, 뭐, 켄스미스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, 그 악기들은 너무 비싼 가격대에 있고, 24플랫 악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200만원대에서 신품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가격선이 그 정도에서 부담이 없는, 또 뭔가 하이엔드를 가기 전에 뭐 100만원대 중급 하이엔드에 있다가 좀 더 높은 하이엔드로 올라오실 때 도움이 되는 그 가격선이고, 또 그런 24플랫 악기 중에 신품으로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피니쉬는 일단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. 바디는 애쉬. 애쉬의 그런 어떤 나뭇결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고,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냥 애쉬의 로즈, 메이플, 3피스 메이플 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너트는 브라스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제로 플랫으로 해가지고, 피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또 이 악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 델라노 픽업이 있는데, 험버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델라노 픽업 자체가 굉장히 미들이 좋고 기름진 사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핑거 사운드를 냈을 때 이게 진짜 200만원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?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중고 제품이 좀 불안하시거나, 뭐 중고로 200만원대에서 그 24플랫 악기 중에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BBNE2가 생각이 나네요. 200 초반. 뭐 이건 200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는데, 좀 더, 뭐랄까, BBNE랑은 좀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. BBNE는 J 스타일, 그러니까 싱글 픽업이 들어가 있고, 얘는 더블 험버커가 들어가 있어서, 굉장히 그 두툼한 소리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. 핑거 사운드가 아주 예술입니다. 그 로비 35 스케일이 아닌데 로비 액션이 되게 좋고요. 이 가격선에서는 정말 훌륭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.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매칭을 시켜준 것 같아요. 브릿지는 자체 브릿지고요. 옆에 육각 렌즈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악기를 쳐보고서 이게 200만원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그 하이브리드 악기가 있다면은 재즈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24플랫 악기를 좀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고로 판매를 나중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품가를 대비해서 뭐 잡기 나름이지만, BBNE2가 아닌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24플랫 200만원대에서는 이 악기의 그런 어떤 매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악기는 현재로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물론 켄 스미스가 200만원대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, 뭐 켄 스미스도 물건이 워낙 없기 때문에, 그것도 켄 스미스 소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악기는 덕베이스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.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녹음을 해보고 연주를 해본 결과, 일단 핑거 사운드에서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. 뭐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되고요. 뭐 이 베이스만의 어떤 그 특징이라면
되게 두툼한 미들과 또 서스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소리가 막 액션이 좋고 또 이렇게 막 그런 다른 악기들이랑 만났을 때 묻히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얇고 브라이트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두툼한 중저음대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무게도 한 4kg 초반대로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. 밸런스도 이렇게 딱 잡아도 좋죠. 이런 하이엔드 악기들은 다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. EQ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베이스, 미들, 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. 액티브, 패시브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. 뭐 동작하는 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험버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더블 험버커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이제 픽업 이런 식으로 60년대, 70년대 뭐 이런 식으로 픽업 하나마다 셀렉트 기능을 해서 싱글과 험버커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로 최고의 장점을 가진 모든 거를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일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핑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. 또 로비 소리도 제가 녹음을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슬랩은 솔직히 뭐 이런 악기들이 구조상으로 되게 뭐 재즈 베이스만큼 그렇지 좋진 않겠지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 소리가 네,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슬랩도 괜찮고 핑거 사운드 락킹한 음악에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 사용하시든지 뭐 교회에서 사용하든지 클럽에서 연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녹음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200만원대의 그 24플랫 악기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그럼 사운드 샘플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악기에 대한 모든 테스트와 그런 부분은 덕베이스에서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또 악기도 테스트 해보시고 덕베이스에 방문하셔서 뭐 이런저런 뭐 베이스 얘기 또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